세금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골프 칠 때 5, 6만원. 4명에서 치면은 6, 4, 24, 24만 원을 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종명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한 골프 협회지요? 네. 회장님 취임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경선을 통해서. 네. 그게 몇 년 만에 경선으로 하신 거죠? 횟수로 얘기하면은 뭐 한 30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역대 네. 다른 회장님들이 잘해 오셨지만은 네. 제가 더 정열적으로 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우리나라 최초 QR 코드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거진이거든요. 회장님을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죠. 취임을 밝히신 계획 중에서도 또 금강산 골프장에서의 국제대회 유치를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저 2025년에 네. 그 세계 선수권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준비 중인데. 네. QR 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보신 건 처음이시죠? 예, 처음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상당히 그 특별한 잡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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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특별한 잡지에서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좀 더 낱낱하게 질문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십시오. 네.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골프는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골프는 사치 스포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더 많아요. 네. 네. 인식이 잘못된 인식인데 네. 그 인식이 나오게 된 동기가 골프 치려면 비싸다. 또 거기서 뭐 노비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한 좀 피우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인식이 잘못된 거지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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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골프 라운딩의 뭐 비용을 왜 비싼 거죠? 그 세금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골프 칠 때 한 네. 5, 6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지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국세가 반이고 네. 지방세가 반 정도가 네. 나가기 때문에 4명에서 치면은 6만 원이라 그러면 6, 4, 24, 24만 원을 매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비쌀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세금 만드는 기계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단체와 골프와 연결성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지자체와 협업하는 거에 골프장들을 지금 굉장히 짓고 싶어도 인허가가 어려워서 못 짓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골프가 네. 대중 스포츠다. 네. 절대 사치 스포츠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땅을 제공하고 네. 건설비는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에 골프협회가 있습니다. 네. 그 협회에서 부담해가지고 하면은 네. 세금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네. 또 이익도 나오면은 네. 그 이익도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네. 낼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여전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그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걸 과감히 어느 시나 군이 네. 이걸 시도를 하면은 네. 따라서 아마 네. 대한민국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에 금강산에서 아마추어 골프를 개최하시겠다라는 그건 뭐냐면은 네. IGF에서 하는 그 대회가 네. 이게 세계적인 대회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남북 화해 장인 금강산에서 2025년도에 한번 네. 개최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골프 중계 방송을 선도해온 SBS가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북한의 금강산으로부터 코리안 투어 금강산 아난티 NH 농협 오픈을
위성 생중계합니다. 천혜 절경에서 최고의 경기가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에머슨 퍼시픽의 이중명 회장이 최영주 아나운서 만나서 그 뜻을 밝혔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에머슨 퍼시픽 그룹의 이중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금강산 골프장을 조성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요즘 그 남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런 차제에서 우리 남쪽의 골프가 북쪽과 체육 교류 면에서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대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저 스포츠이기 때문에 유엔 네. 제재도 안 받는 거고 네. 민간 교류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스포츠 교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함으로써 남북 간에 네. 좀 대화도 되고 네, 네. 또 이게 성사되면은 네. 북한의 그 아름다운 금강산 네. 원산의 양덕 뭐 온천장 그런 것도 다 선전도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성사시키면 남북 간의 교류로서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북한에 한 말씀 하시죠. 2025년에 IGF 세계대회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싶은데 그쪽 당국에서도 좀 허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스포츠 교류는 잘 진행되기를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장님을 또 좀 조사하는 중에 전혀 또 다른 부분이 나왔어요. 요즘 기부 뭐 릴레이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전에 실천하시던 분이더라고요. 키다리 아저씨 키가 크시나요? 그렇게 크게 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불우한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행복재단이라고 만들어갖고 그 아이들을 기술도 가르쳐주고 창업도 시켜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혈병 소아암협회라고 백혈병에 걸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온 집안이 전부 거기 매달리게 됩니다. 치료비 같은 것도 크고 그래서 뭐 치료비 좀 도와주고 백혈병이 나으면은 난 다음에도 우리가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은 좀 공익사업에 더 기여를 하고 있는 분 같은데 회장님을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회장님이 손대는 건 무조건 다 성공시킨다 해서 마이더스 손 이렇게 해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좀 과분한 얘기 같고 네. 우리 남해 골프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가 뻘입니다. 뻘 정도. 그런데 네. 다른 사람들은 그 뻘을 메꿔가지고 그냥 골프장을 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뻘을 메꿔가지고 거기다 리조트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회장님만의 성공 노하우를 압축해서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쏟아부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라. 4년 임기 중에 다섯 가지 공약을 걸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하시려고 하는 공약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뭐 제일 처음에는 17개 시도 협회를 잘 융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고 무엇보다도 큰 것이 아까 질문하신 지방 정부와 지방 골프협회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골프장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은 그것이 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를 치면은 국회의원도 당연히 어렵고 네. 또 골프 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도 또 몰래 치는 거죠. 네. 네. 몰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도 네. 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고 네. 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네. 골프를 뭐 몰래 치지 말고 네. 터놓고 운동이니까 네. 이렇게 골프를 쳐야지 네. 골프 치면 노비 오고 왔다 네.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제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인데 대통령은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을 대한골프협회는 밀겠다 말씀을 어떻든 간에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분이 네.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네. 골프협회로서는 아주 대환영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골프는 결코 사치 운동이 아니다. 골프는 대중 운동이고 매너 운동이니까 좋은 매너를 가진 분들이 골프장으로 많이 오셨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대한골프협회 이종명 회장님께서 앞으로 펼치는 일에 더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